한국 영화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영어로 만든 영화들이 선보이고 한국 영화의 헐리우드 리메이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화계 소식은 남상석 기자입니다. 미국 LA에서 열리고 있는 아메리칸 필름 마켓에서 영화 디버가 그제 저녁 세계 각국의 영화 바이어들 300여 명에게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참석자들로부터 특이한 소재, 컴퓨터 그래픽의 완성도가 높고 모든 연령층이 즐길 만한 영화라는 평을 들었다고 투자 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밝혔습니다. 심영래 감독의 영화 D1은 이무기가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인간들과 대전투를 벌인다는 내용으로 700억 원의 제작비로 5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미국 배우와 스텝을 고용하고 현지 촬영과 영어 대사를 사용했고 내년 상반기 중 미국에서 먼저 개봉할 계획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인 이무기를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전 세계 영화 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올 국내 최고 흥행작인 괴물도 유니버설 픽처스와 60만 달러의 리메이크 계약을 체결했고 배우 전지현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등 우리 영화와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남상석입니다.